블렌더 리깅, 리기파이 기초, 파트 2. 안녕하세요. 나머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기파이 기초 두 번째로 리그 레이어 구조와 IK, FK 전환 등 기본적인 조작 방법, 그리고 웨이트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리그의 레이어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리그를 선택하고 포즈 모드인 상태입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해보면 기존 아마추어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레이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들이 너무 많아 이것만으로는 뭐가 뭔지 알기 힘이 듭니다. 단축키N을 눌러 사이드바를 표시하고 루트 리그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리그 레이어즈 항목 아래 보이는 것이 앞서 보았던 레이어 중에서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어떤 리그가 어떤 레이어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그 레이어즈 항목에 톨소를 클릭해서 꺼줍니다. 뷰포트에서 몸통 부분의 노란색 리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 판넬에 해당 레이어의 선택이 해제되어 검정 바탕의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톨소 트윅을 클릭해서 꺼주면 이번에는 뷰포트에서 몸통 부분의 파란색 리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 판넬에 해당 레이어의 선택이 해제되어 검정 바탕의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버튼을 클릭해서 꺼보면 어떤 리그가 어떤 레이어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버튼을 다시 켜서 모든 리그를 보이게 합니다. 뷰포트에서 각 리그를 클릭해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 리그를 클릭해 보면 사이드 바에 루트를 선택했을 때와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 언더바 IK.L 리그를 클릭해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다른 리그들도 눌러보면 각각의 리그에 필요한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8의 IK, FK 관련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리기파이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IK와 FK 간의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스냅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스냅 기능은 IK 또는 FK의 리그를 다른 쪽 리그에 붙여주어 IK, FK 간 스위칭 시 포즈에 끊김없이 리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다리의 경우 이름만 핸드에서 푸드로 바뀔 뿐 팔과 동일합니다. 핸드 언더바 IK.L 리그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사이드 바에 관련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쪽에 IKFK 핸드.L을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IK와 FK 간의 스위칭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현재 값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IK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축키 G로 움직여보면 8이 IK 움직임으로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8의 FK 리그를 클릭하고 단축키 R로 움직여보면 리그는 움직이지만 메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핸드 언더바 IK.L 리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IK, FK 핸드.L 항목 값을 슬라이드 해보면 8의 메쉬들이 FK 리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FK 리그를 클릭하고 움직여보면 메쉬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반대로 IK 리그를 클릭하고 단축키 G로 움직여보면 이번에는 IK 리그는 움직이지만 메쉬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IK, FK 핸드.L은 값이 0이면 IK, 값이 1이면 FK로 스위칭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사용해서 IK와 FK 간 전환을 하면
판의 위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스위칭을 한 후 다시 수동으로 팔의 원래 위치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위칭 기능의 유용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리기파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아래 좌석 아이콘이 그려진 두 개의 버튼, 즉 FK 화살표 IK와 IK 화살표 FK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개의 버튼이 앞서 언급했던 스냅 기능을 지원해주는 버튼입니다. 다시 수동으로 위치를 맞추기 전의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FK 상태인데 IK로 스위칭하고 싶다면 먼저 IK 화살표 FK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IK 리그가 FK 리그에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IK FK 핸드.L의 값을 0으로 해서 IK 상태로 만듭니다. 이제 핸드 언더바 IK.L 리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G와 단축키 R로 움직여보면 FK에서 취했던 포즈에서 끊김없이 IK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상태에서 FK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먼저 FK 화살표 IK 버튼을 눌러 FK 리그를 IK 리그로 스냅핑한 후 IK FK 핸드.L의 값을 1로 해서 FK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FK 리그를 사용해서 IK에서 잡았던 포즈에서 끊김 없이 FK로 포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 IK FK 스위칭하는 방법과 스냅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제 아래쪽에 남은 항목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K 상태로 하고 적당한 포즈를 잡아주었습니다. 먼저 IK 스트레치를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팔의 늘어남 정도를 조절해주는 항목입니다. 디폴트 값은 1인데요. 이 상태에서 핸드 IKL을 단축키 G로 움직여보면 팔의 메쉬들이 핸드 IKL을 따라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0으로 줄여주면 기존 IK 리깅처럼 팔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카툰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글 폴입니다. 지금 보면 IK 리그의 폴폰을 위한 것이 없는데요. 그 대신 기존 IK 리깅에는 없는 업더 언더밤 언더바 IK.L이라는 리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R, Y, Y를 눌러 움직여보면 폴분을 사용했을 때처럼 팔꿈치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폴을 사용하고 싶다면 토글 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폴을 위한 리그가 표시됩니다. 클릭하고 단축키 G로 움직여보면 기존의 폴처럼 팔꿈치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토글 폴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뷰포트에서 숨겨집니다. 이제 IK 패런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핸드 IK 리그의 패런트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항목입니다. 클릭해보면 패런트로 해줄 리그들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디폴트는 루트입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폴 패런트 항목은 폴 리그의 패런트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항목으로 클릭해보면 패런트로 해줄 리그들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디폴트는 숄더L입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팔의 IK와 관련된 항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웨이트 페인트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스키닝을 하기 위해 위드 오토매틱 웨이츠를 사용했는데요. 이 경우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리그를 클릭하고 뒤로 젖혀보면 턱 부분의 메쉬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수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 판넬에서 레이어즈 항목의 표시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서 인프럼트에 체크해줍니다. 뷰포트에 보면 익숙한 형태의 본들이 표시됩니다. 아무 본이나 클릭해서 선택한 후 내비게이션 바에서 본 프로퍼티즈를 클릭해보면 이름에 DEF라는 앞첨자가 붙어있고 대폼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본들이 대폼 본, 즉 메쉬와 웨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본들입니다. 대폼 본을 찾았으니 이제 웨이트 페인트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아무 본이나 클릭하고 바디 오브젝트를 쉬프트 클릭해서 선택한 후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합니다. 첫 번째 목본을 컨트롤 클릭해보면 머리 쪽에 웨이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 값을 0으로 하고 칠해서 지워줍니다. 웨이트 페인팅 방법은 앞선 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다뤘으므로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솔리드로 합니다. 아무 본이나 클릭하고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사이드바에서 톨소 레이어를 켜줍니다. 헤드리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R로 머리를 젖혀봅니다. 턱의 메쉬들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잘못된 부분들의 웨이트들도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방법만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단축키 Alt-R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대폼 레이어를 쉬프트 클릭해서 꺼줍니다. 사이드바에서 모든 레이어를 켜줍니다. 리그 레이어 구조와 IK, FK 전환과 스냅 등 기본적인 조작 방법, 그리고 웨이트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을 추가하고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